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광석교회 소식입니다. 광석교회 신앙훈련부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성경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성서대학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지난주간 그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무사히 건강히 즐겁고 기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서대학 온라인 과정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통통스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함께하는 아이캔두,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교육으로 맘스업, 어린이 성악과 기초 성악, 스토리텔링, 종이 아트, 그리고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는 찬송가 코드 반주법, 첼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예배 전, 예배 후 3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청포도 스토리라는 주제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로 마지막 날, 어제는 창조신앙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주제로 장소진 전도사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할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폭넓은 해석과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함께 쓰는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박소라 전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며 세레나데를 직접 써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